병원에 가면 여러분은 치료 받습니다. 저도 의사로서 환자들을 많이 치료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려서 환자가 되면 치료만 받고 싶은 게 아닙니다. 뭐를 받아야 돼요? 치유를 받아야 돼요. 네. 치료의 결과가 치유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뉴스타트라는 거 필요 없어요. 왜? 병원서 치료만 받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병이 나아버리는 거예요. 치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의과대학에 들어간 이유는 내가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배우면, 배워서 그래서 환자들을 치료해주면 환자가 치유되는 줄로 알았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치료하면 치유된다. 여러분. 근데 왜 제가 그런 병원에서 배운 치료법을 사용하지 않고 이 뉴스타트라는 걸 지금 하고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치료는 의사로서 아무리 치료해봐야 절대로 치유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료와 치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일단 한번 써봅시다. 치료. 치료한다. 치료한다는 것은 이것은 병의 원인을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암에 걸렸으면 왜 암에 걸렸냐? 원인을 해결해 주는 것이 치료가 아니에요. 암에 걸렸으면 뭐가 생겨요? 덩어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증세들이 생겨요. 그게 어떤 암이며 그 암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 증세가 달라요. 암이 신경을 누르면 통증이 생기고 같은 암이라도 신경하고 거리가 조금 떨어져서 신경을 누르지 않으면 통증 없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이 덩어리를, 암 덩어리를 어떻게 떼내자. 그게 수술 치료. 그 떼내고도 이게 암세포가 우리 몸 안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암세포를 죽이자. 그게 치료예요. 그러면, 나는 암이 본래 없던 사람인데 왜 암이 생겼느냐에 대한 거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치료가 잘 됐습니다. 그러면 환자들은 뭐 된 줄 알아요? 치유된 줄 알죠. 그건 이제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암 환자라면 거의 다 알죠. 아무리 병원서 좋은 치료를 받아도 치유가 안 된다는 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다 아는 겁니다. 그러면 왜 치료해도 치유는 안 되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요즘은 유전자 의학 시대입니다. 우리 몸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피부세포, 자, 간세포, 폐세포, 뇌세포. 우리 몸은 다 세포예요.
그 몸은 다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질병은 세포가 변질이 돼서 생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치료받는다고 해서 그 세포가 변질된 것이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건강할 때는 세포들이 변질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세포가 변질이 딱 되면 그때부터 증세가 생겨. 병이 생긴다. 자, 그러면 이 치료라는 것은 병원에서 해주는 치료라는 것은 그 증세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내가 환자가 됐다. 특히 자, 암 환자가 됐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뇌종양 환자가 됐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상적이던 내 뇌세포가 어떻게 되었다? 암세포로, 종양세포로 변질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정상적인 나의 세포가 비정상적인 암세포로 변질되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원인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마음대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자, 내가 간암에 걸렸다, 폐암에 걸렸다, 유방암에 걸렸다. 다 세포가, 유방세포, 간세포, 폐세포, 이 세포들이 변질된 거예요. 즉, 정상 건강한 세포라는 아주 건강한 세포에서,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에서 비정상적인 암세포로 변질됐다. 그 변질이 어떻게 됐냐, 그치? 질적으로 내 세포 속에 있는 내 세포의 성질이 변질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할 당시까지도 병의 원인을 몰랐어요. 왜 세포들이 변하는지를 몰랐어. 그래서 원인은 하나도 몰라. 그 당시 한 3,000페이지가 되는 내과학 교과서가 있어. 다 이제 그 당시는 그 한글로 번역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원서라고 그래서 원서. 영어 원서 읽는다고 그래서 그때는. 그래서 의과대학 가면 이 3,000페이지가 넘는 이 책을 다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돼. 자, 그런데, 병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내과 책을 탁 펴보면, 원인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원인이 뭔가. 근데 원인은 몇 줄 안 돼요. 한 서너 줄밖에 안 돼. 그 원인 보면, 모든 병의 원인을 다 뭐예요? 모른다. 모른다를 영어로 하면 뭐예요? unknown입니다. 언노. 왜 그렇게 몰랐을까? 예. 네. 근데 요즘은, 이제는 압니다. 원인을. 왜 이런 병이 생겼냐? 원인을 알아요. 자, 병이 생겼다는 것은 결국 알고 보니 뭐예요? 정상세포가 성질이 변질이 돼서 비정상 세포로 변한 것이 그게 질병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랐어. 어떤 병도 왜 이 병이 왜 생겼는지 몰랐다고요. 그 몰랐던 이유는 뭐냐? 자, 몰랐던 이유는 뭐를 몰랐냐고 하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들은 각각 그 자체로서의 특징이 있고, 그렇죠?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기능이 있고.
그래서 뇌 세포는 생각하는 기능, 그렇죠. 이제 뭐 위장 세포는 우리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기능. 이런 세포마다 다 성질이 달라. 성질과 기능이 다르죠. 그래서 성질과 기능 이게 두 개를 합치면 성능이 되죠.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의 성능을 결정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네. 드디어 여러분 1990년도에 들어서서 아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그 세포의 각 세포의 성능을 결정해 주는 것이 그게 세포를 컴퓨터로 보면 그 컴퓨터는 항상 뭐가 깔려 있어야 됩니까? 각종 기능을 발휘하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죠. 우리 세포라는 것도 컴퓨터처럼 돼 있어 가지고 그 각 세포에 각각 다른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 그래서 위장 세포에는 소화 프로그램이 깔려 있고 뇌 세포에는 뭐예요? 이 지능 프로그램이 깔려 있고 예, 폐 세포에는 호흡 프로그램이 깔려 있고 예. 그래서 세포마다 다 그 특별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그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세포의 성질과 기능이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도 뭐가 들어오면 컴퓨터가 기능을 잘 못해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이러스가 어디에 들어가요? 세포 그 컴퓨터 프로그램 그 하드 드라이브에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그 프로그램이 혼란이 와. 그래서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네. 그것과 똑같이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에도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데 그 세포에 깔려 있는 프로그램을 유전자라고 부르죠. 유전자. 그래서 우리 위장 세포에는 소화 물질을 소화 기능을 맡은 이제 소화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작동을 잘 못하면 무슨 병이 걸려요? 소화 불량. 자, 뇌 세포는 우리의 그 지적 활동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감성적 활동이 있습니다. 기쁘다. 그 다음에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너무 너무나 흥분된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들어있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물질이 뭡니까?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이죠. 그래서 그 엔도르핀이 뇌 세포로부터 생산이 되면 우리가 기뻐요. 엔도르핀 유전자 그렇죠? 엔도르핀이 생산이 안 되면 그게 바로 뭐예요?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포의 성능은 무엇에 달려 있다? 유전자에 달려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다면 모든 질병은 세포가 변질돼서 세포가 제대로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 상태가 질병이다. 그러면 모든 질병은 뭐가 변질된 거예요? 유전자가 변질된 거지. 드디어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전자가 세포의 성질을 결정해 주는데, 성능을 결정해 주는데, 그 유전자가 변해서 병이 생긴다는 것을 드디어 우리 의학계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그게 막 대충 잡아서 1990년 경이에요. 저 1990년 경 이제 연구한 학자들은 벌써 한 5년 10년 이전에 알았지만 그게 발표가 안 됐어. 그래서 연구를 해 보니까 유전자가 변해서 세포가 변질돼서 그래서 질병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전에는 왜 질병이 생기는 원인을 몰랐게? 네,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뭐야 안 변한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다 이거죠. 유전자가 어떻게 변하냐? 유전자는 안 변해. 유전자는 일정하게 그대로 남아 있어. 특히 후천적으로는 유전자라는 건 절대로 변할 수 없어. 그렇게 우리 의사들이 단정 짓고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해서 질병이 생기는데 유전자는 안 변한다니까.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오해하고 있으니까, 질병의 원인이 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지. 이제야, 드디어, 아하, 유전자는 변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와 계신 그 이유는 다 유전자가 뭐예요? 변해서 질병에 걸린 거예요. 무슨 질병으로 오셨던 간에, 각각 질병마다 변하는 유전자의 종류가 약 2만 한 3천여 가지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간암에 걸리면 어느 유전자가 변했냐. 방광암이라면 어느 유전자냐. 뇌종양이라면 어느 유전자냐. 유방암은 어떤 유전자냐? 이거를 드디어 2003년도에 과학자들이 알게 됐다 이겁니다. 예. 자, 여러분.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러면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해 드리는 치료는 유전자를 향한 치료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약물로, 수술로, 방사선으로. 그 암세포만을 자꾸 공격해서 떼내고 죽이는 것을 치료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그 치료를 아무리 해봐야 내가 왜 암 환자가 됐는지, 유전자가 왜 변질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뭐예요? 전혀 생각을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과대학 졸업을 하면서, 의과대학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들은 환자분들을 치료할 수 있지만은 치유시킬 수는 없다. 그러면 질병의 발생이 유전자의 변질로 세포가 변질된 것이 질병의 발생이라면 치유는 어떻게 하는 게 치유일까요? 치유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니, 자, 맞아요. 자, 건강한 것은 유전자가 정상이다. 예, 정상 유전자면 건강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정상 유전자가 뭐 돼서 변질이 돼서 비정상 유전자가 된다. 비정상 유전자가 된다.
그러면 치료는 이 비정상 유전자가 된 이 비정상, 그 이게 뭐가 돼요? 비정상 세포가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암 환자들에게는 암 세포다. 즉 정상 세포가 암 세포로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암 세포가 됐다. 그러면 암을 치유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예, 돌아가도록 하는 게 치료예요. 오늘 저녁 MBN에서 하는 방송이, 예, 바로 이 방송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물어봐야죠. 박사님. 그러면, 내 몸 안에 있는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거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알고 싶죠. 예. 그래서 이 방송 첫머리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엄지의 제왕이라는 프로그램이 돼요. 보니까 MBN에 주로 건강 문제만 이렇게 다루는데 이제 지난주에 한 그 방송을 다 찍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을 예고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다음 주 시간에는 암 세포를 정상 세포로 돌리는 방법을 이상구 박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 드릴 겁니다. 와,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보면 시청률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와, 이상구 박사가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리는 방법을 가르쳐 준대, 세상에. 아, 그 발표를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했어. 이제 녹화를 하고. 이상구 박사가 제가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리는 방법을 알면, 그렇죠? 그게 하나의 기술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여러분,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알아냈습니다. 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죠? 응? 자, 여러분. 간단하게 대답해 보시면 돼. 가장 정확한 답은 유전자는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유전자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됐고, 될 수 있었고, 또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왜? 유전자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이 뭐만 알게 되면 돼요. 왜 유전자가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변했으며 어떻게
그렇게, 자, 그것이 이제 내가 암에 걸린 원인입니다. 그렇죠? 네. 자, 내가 유방암에 걸렸다면, 왜 나의 정상적이 여겼던 건강했던 내 유방세포의 유전자가 변해서 유방암세포가 됐냐? 그 원인을 알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그 원인을 제거하면 되지.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은 드디어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병원에서 열심히 치료를 받으시다가 그 병원 치료로는 유전자가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할 수는 없어요. 네. 암 자체만 치료를 하는 거예요. 유전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이제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제가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 암 환자분들을 존경합니다. 왜 존경해요? 어떻게 그래 그렇게 여러분의 정상적이고 건강한 세포 속에 들어있던 정상 유전자를 어떻게 암 변질시켜서 그 정상 세포를 암 세포로 만든 그 기술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 여러분,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만들려면요, 유전자 의학 연구를 여러분 수십 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도 공부도 안 하고 탁 암세포를 만들어냈어. 나는 못하는데. 이게 뭔가? 뭔가? 아하, 요 순간에 여러분이, 아, 내가 유전자에 대하여 아무것도 몰랐어도, 어떻게 하면 유전자를 변화시키는지도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유전자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조작 기술을 내가 배운 일도 없었어도, 나는 내 유전자를 성공적으로 조작시켜서 암 유전자, 정상 유전자를 뭐예요? 암 유전자를 성공적으로 변화시켰구나. 몰랐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정상 유전자를 암 유전자로 변질시키는 그것이 내가 기술적으로 한 것은 절대로 아니구나. 그러므로 암 유전자를 다시 정상 유전자로 회복시키는데도 기술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구나. 뭐가 요구될까요?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정상 유전자가, 암 유전자, 즉, 비정상 유전자로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던, 지난 50년, 60년 동안 잘 건강하게 돌아가던 유전자를, 예, 암 유전자로 변질, 시키는 것이 어려울까요? 예. 네. 이 정상세포는 암세포가 되고 싶을까, 안 되고 싶을까? 되기 싫어요. 정상으로 남아있는 것이 정상유전자, 정상세포들에게 가장 행복해. 근데 내가 어떻게 했길래, 예? 이 정상 유전자들 못 살게 굴어가지고 드디어 암 유전자로 어떻게 변질시킨 범인은 누구예요? 나야. 내가 뭐를 했길래
이렇게 정상적으로 50년, 60년을 잘 나가던 유전자를 왜 이 시점에 와서 이렇게 변질을 시킨 그 나가 위대하죠. 뭐 한다고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겼을까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아, 이렇게 돼서, 이래서 내 세포가, 내 정상 세포들이 그렇게 되기 싫어하는 비정상 세포로 변질이 되었구나. 자, 여러분. 그래서, 자, 그렇다면, 그래서 정상 세포가 비정상 세포로 된다는 것은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 건강한 폐를 가진 사람이, 여러분, 폐암 세포로 변질시키려면, 열심히 담배 피워야 됩니다. 네? 담배로 보통 사람들보다는 뭐요? 더 많이 피워야 돼. 그리고 또 뭐 많이 해야 돼? 속도 많이 상하고, 기도 많이 뭐요? 막히고, 힘들게 힘들게 암세포를 만들어냈어요. 이제 그게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정상적인 사람도 이게 깡패로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살아온 환경이, 살아온 그 상황이 아주 힘들게 해야 드디어 뭐예요? 양심도 버리고 이제 이거 믿고 살아가자 까지고 뭐 감옥에 뭐 잡히면 감옥에 들어가면 되지 뭐 이렇게 이제 막가가 돼 버린다. 암 세포들은요 막가 세포들이에요. 정상 세포들은요 아주 예의 바릅니다. 자기들끼리 예의 바르고 정상 세포들은 만나면 서로 양보할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정상 세포를 실험실에서 이제 배양을 해. 그 이쪽 정상 세포, 이쪽 정상 세포가 쭉 이제 세포 분열을 해서 세포 수가 점점 많아져서 이렇게 이제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정상 건강한 세포는 이렇게 만났을 때 서로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아래로 갈 테니까 당신네들이 위로 가십시오. 그래서 정상 건강한 조직을 떼보면 세포들이 다 뭘 하고 있어요? 이렇게 층을 이루고 있어. 암 세포들 만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위로 갈 거야. 그런데 왜 네가 위로 가? 내가 가야지. 이래서 막 뒤죽. 그래서 암세포들은 덩어리가 된단 말이야. 층이 아니에요, 층이. 예. 네. 그래서 이 정상 건강한 세포들은 예의 바르고, 다 신사적이고, 서로 양보하고, 그렇게 해서 아무 덩어리도 안 만들어내. 네. 자, 이제 감을 좀 잡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모든 암세포들은 한때 과거에는 무슨 세포였죠? 정상세포였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항상 상황만 좀 좋아지면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그래서 암세포들은 정상적이었던 그 옛날 고향이 그리워. 그래서 암세포들이 모이면 부르는 노래들이 있어요. 주제가. 그게 뭐게?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자, 여러분. 여러분 몸 안에서도 여러분 암세포가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뭐라고? 정상세포의 정상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암세포가 됐다고? 그러면 다시 또 암세포 속에 있는 비정상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우와! 여러분. 자, 이때 뭐가 탁 생겨요. 그러면 병원에서는 유전자를 돌려줄 수는 없어요. 아직 멀어서. 그러면, 내 비정상 암 유전자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뭐예요? 있네? 할 때, 여러분, 뭐를 받아요? 야, 희망이 보이네. 할 때, 여러분, 받는 게 뭐예요? 그때 힘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힘이 나요, 안 나요? 아, 여러분이 이제 이 강의를 자세히 듣고 있으면 어두웠던 마음이 점점 어떻게 밝아지고 슬펐던 마음, 한심했던 마음이 점점 어떻게 기뻐지죠. 그렇죠. 아, 그러네. 내가 뭐 유전자를 조작하는 기술이 있어서 내 유전자를 암세포 유전자 비정상적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암세포가 된 거는 아니네. 그러면 뭐예요? 나는 아무 기술도 없고 유전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 그러면 뭐 때문에 유전자가 변질돼? 내가 지난 3, 4년 동안 살아왔던 그 분위기나, 그렇죠? 그 삶 자체가 상당히 뭐예요? 힘들었다. 아, 그것이 결국 내 유전자에 영향을 미쳤을까? 이제 그러면 여러분은, 그러면 박사님, 최근에 과학자들이 우리의 생각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죠. 그렇죠? 이제 지금 시작한 방송이 거의 이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유전자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증거를 과학자들이 발견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서 결국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이거를 아주,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서, 제가 아주, 한 20몇 분밖에 안 돼요, 강의가.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그거를 자세하게 들으시고, 그렇구나. 내가 암세포, 암이 있다고 해서 그 암이 다시는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없는 게 아니고,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치유될 수 있고, 나! 아니, 제가 나! 했는데 왜 박수 쳐요? 왜 박수 쳐요? 박수 친 이유가 뭐예요? 자, 요거를 조금 분석적으로, 과학적으로 한번 여러분 분석해 보세요. 실제로. 저는, 아,
이제 내 암세포의 비정상 유전자도 정상 유전자로 다시 돌아갈 수 있고, 나! 했는데, 어떤 분은 빨리 알아들은 사람은 금방 박수를 제일 강하게 치고, 조금 늦게 알아들으신 분은 박수를 좀 적게 치고, 어떤 분은 못 알아들으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못 알아들은 박수를 뭐요? 안 쳐요. 왜 그럴까? 자, 박수 친 이유는 뭐예요? 기분이 좋아져서 쳤어. 안 좋은데 왜 치겠어요? 와, 그렇구나 하면서 기쁨이 솟았어. 나도 모르게 박수가 안 나왔어. 제가 박수 치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자, 여러분이 박수를 친 것은 기쁨에 대한 반응일 뿐이에요. 기쁘면 박수를 치는 그 조금 반사적 반응이 있어. 그럼 왜 기뻐졌어요? 엔도르핀이 나왔잖아. 왜 엔도르핀이 나왔어요? 자, 비정상 암 유전자도 정상 유전자로 돌아갈 수 있구나. 라는 새로운 뭐예요? 새로운 발견을 해서 새로운 진실을 깨달았어. 새로운 지식을 가지게 됐어. 아, 그렇구나. 라는 것은 아,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거예요. 그럼 뭐 우리가 알았는데 왜 엔돌핀이 탁 나와요? 그 엔돌핀이 탁 생산이 되려면, 자, 이 노란색 유전자가 엔돌핀을 생산하는 유전자라 합시다. 엔돌핀이 생산됐다. 여러분의 뇌세포에서 엔돌핀이 생산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유전자, 엔돌핀을 생산하는 유전자, 꺼져 있다가 어떻게? 반짝 켜졌다는 얘기예요. 순식간에. 이렇게 탁 켜지면서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이 생산됐다 이 말이에요. 이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이 딱 생산이 되면 여러분이 기쁨을 느껴. 그래서 박수가 나온 거라 이거예요. 자, 아, 나는 내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전자가 변할 수 있구나. 알았다는 순간에 뭐예요? 이 꺼져 있던 엔돌핀 유전자가 어떻게? 탁 켜졌어. 자, 이 꺼져 있던 유전자가 켜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 이 불이, 전기불이 꺼졌다 켜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전기가 들어와야지. 에너지를 받아야지, 전기라는. 근데 이 유전자도 꺼져 있다가 어떻게? 이게 탁 켜지니까 엔도르핀이 순식간에 생산이 되고 내 마음이 기뻐지면서 박수가 나오는 그런 조금 반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유전자가 본래 꺼져 있었는데 내가 모르던 사실을 아 그렇구나 하고 알았다 이 말이에요. 알면 유전자 꺼져 있던 유전자가 무엇을 받는다? 켜질 수 있도록 힘을 받는데.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박수. 와. 내 생각, 내 마음에 새로운 진리가 들어왔어. 이거는 내가 몰랐던 거야. 그러면 타닥 타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반사가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뭐예요? 새로운 진리. 아 그렇구나. 여러분 몰랐던 것을 아 그게 그렇게 됐구나.
그게 좋은 소식일 때는 힘나요, 안 나요? 이야, 그래서, 이야, 힘난다. 힘난다는 말을 우리는 쉬운 말로 뭐라 그래요? 뭐, 힘난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기똥 찬다 그러잖아요. 기똥이 뭐예요? 그 왜 똥자를 갖다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기 차다 그러잖아요. 기가 차고 넘친다. 우리 유전자에게는 기, 힘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유전자들이 있긴 있는데, 있는데, 그게 다 꺼져 있고 작동을 잘 못하는 상태가 되면 암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이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암이 낫는 길도 있지만은 또 이런 길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에, 여러분, 참 힘든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부부 생활만 해도, 여러분, 좀 잔소리 좀 하지 마라, 잔소리. 그때 뭐요? 아, 이놈의 잔소리를 언제까지 듣고 살아야 되냐? 그렇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막막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생활에는 행복하게 잘 산다고 해도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기분 나쁜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분 나쁜 순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순간마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기분 나쁘다 또는 뭐요? 나 참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말? 기가 막혀? 죽겠다요. 기똥 찬다 할 때는 뭐예요? 죽겠다 안 나와. 기똥 찬다 할 때는 생기가 뭐예요? 넘쳐. 생기가 넘치면서 살맛 나요. 완전히 유전자에 일어나는 현상이 달라요. 이제 이 의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 이것이 얼마나 유전자에 시시각각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 예. 네. 이게 아주 놀라운 지금 발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유전자의 상태,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오셔서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 내 암도 다시 암세포들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고, 또 이제 이 사진을 보면 이게 이제 암세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의 몸에서는 다 매 순간마다 좋은 순간도 있고 나쁜 순간도 있기 때문에 이 기분 나쁜 순간에는 세포의 기능이 떨어져. 기가 막히니까. 그러니까 세포가 정상 기능을 안 해. 자, 여기 보면 지금 두 종류의 세포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게 암세포예요, 이게. 암세포고. 이게 이제 T세포라는 면역세포들이, 여러 종류의 면역세포들이 있는데, 이 면역세포들 중에 암세포를 전문적으로 죽이는, 그리고 바이러스들을 책임지고 죽이는 이 T세포라는 이 세포가 있습니다. T세포. T세포. 이 T세포가
암세포가 생기면 그 암세포, 자, 여기 이제 큰 이 세포가 깡패세포가 이게 암세포입니다. 이 암세포가 여러분 모두 아무리 건강해도 모든 사람의 몸에서 매일매일 생기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수천 개씩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암세포가 우리 몸 곳곳에 생길 때마다 이 T세포들이 동원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암세포가 존재하는 생긴 곳에 이 T세포들이 온 몸에 각각 퍼져 있던 T세포들이 쫙 집결합니다. 이동해서 집결해요.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하지 않아요? 나 자신은 아무도 몰라.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지금 암세포가 생겨가지고, 생겼다 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T세포들이 쫙 집결, 이동해서 집결해요. 나는 자고 있어. 그래서, T세포들이 집결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 뭐하러 집결하냐면, 그 T세포 안에 여러 종류의 유전자들이 이렇게 딱 입력이 되어 있어. 근데, 요 유전자, 빨간색 유전자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T세포가 암세포에게 가장 근접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돼요. 원래 T세포들이 이렇게 근접, 암세포에 근접할 때까지는 동글동글해요. 동글동글해요. 네. 근데 탁 근접을 하면 이 유전자가 어떻게 되냐면 쫙 이렇게 켜집니다. 그러면 동글동글한 T세포들은 비활성화된 상태예요. 비활성화된 상태라는 말은 T세포 안에 들어있는 이 유전자가 아직도 켜지지 않는 상태. 그래서 뭐 과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하면 이 유전자가 아직도 발현되지 않았다. 유전자 발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뭐 어려운 말이니까 활성화가 더 낫죠. 뭐 활성화보다 더 쉬운 말은 켜졌다. 그래서 유전자는 항상 필요할 때 켜지고 또 필요 없으면 뭐예요? 꺼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쫙 켜지면 이 동글동글한 T세포도 이렇게 변하면서 이렇게 탁 변했으니까, 켜졌으니까 뭐를 생산할까요?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암세포는 본래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는 암세포 모양이 이렇게 아주 건강한 모습이었는데 보니까 보세요. T세포 유전자가 탁 켜져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탁 생산하니까 암세포가 폭삭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제가 강의를 통해서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암 유전자도 정상적인 건강한 유전자로 다시 회복될 수 있구나 했을 때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라고 할 때는 뭐 유전자 무슨 유전자 켜졌어? 에? 엔돌핀 유전자 켜졌잖아. 내가 그렇구나 라고 알았다 이 말이야.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박수를 엔돌핀이 쫙 엔돌핀 유전자가 생산되면서 박수를 쳤다 이 말입니다. 그 박수를 치는 순간에 여러분 박수를 쳤다는 것은 엔돌핀이 생산됐다는 말이고 엔돌핀이 생산됐다는 말은 이 엔돌핀 유전자가 뭐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힘을 받았대요. 자, 그러면 이 유전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빨간색 유전자는 같이 켜질까, 안 켜질까? 같이 켜졌으면 좋겠어요. 안 켜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켜집니다. 아시겠죠? 네. 켜져야 여러분이 낫지. 그래서 이 힘이라는 것은 그 힘을 받는다. 또는 생기가 넘친다. 생기를 받는다. 이 생기를 받으면 모든 유전자에 같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나는 낫겠네. 네, 엔돌핀 유전자가 켜졌다. 그럼 엔돌핀 유전자면 켜지고 말아요? 그러면 병 났는데 아무, 뭐, 기쁘기만 기뻤지, 뭐, 암세포 죽이는데 아무 힘도 발휘 못 해요? 아닙니다. 그래서 생기가 넘치는 사람은 건강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간단해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암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를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지금 의과대학 가서 유전자 공부를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뭐만 넘치면 돼요? 생기만 넘치면 돼. 생기가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 네? 박수만 치면 된다니까! 예! 네. 그리고 다시 과거를 회상해보면,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박수 칠 일이 하나도 없어. 한숨 쉴 일, 예, 열받는 일, 기가 막히는 일, 그게 너무너무 많았다. 그런 시간들이 내 삶을 지배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거예요, 여러분. 한 두 달 전에, 어느 목사, 여자 목사님인데, 따님을 데리고 왔어. 따님이 아주 젊은 딸인데, 이제 30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 갑상선암에 걸렸어. 그래서, 자기는 요새 뭐 젊은 여성들 술도 마시고, 뭐 콜라, 뭐 햄버거 이런 나쁜 음식을 인스턴트를 많이 먹고 자기는 그렇지 않았대. 그런데 어떻게 다른 애들 콜라 먹고 맨날 햄버거 먹고 하는 애들은 암 안 걸리는데 자기가 이렇게 걸렸냐? 여기 와서 강의를 들으면서 깨달은 거야. 나는 나올 수 있어. 왜? 그래서 얘는 공부도 잘하고, 이쁘고, 착하고, 뭐, 그래서 그 엄마가 하는 말에 의하면, 자기 딸이, 엄마, 나는 칭찬을 못 받으면 뭐예요? 칭찬을 못 받으면 항상 화가 나고, 남이 나보다 뭐예요?
더 잘하면 화가 나고 너무너무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서 기가 너무너무 막혔다. 이제 나는 그 문제 없다. 이제 나는 알았어. 나는 이제부터 제일 잘하는 거 포기. 뭐 자기는 항상 주위에서 뭐예요? 최고야. 최고로 잘해. 뭐든지 시키면 최고로 해내야 돼. 그 최고라는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 나는 벗을게. 나도 힘들었어. 나는 이제 그렇게 뭐예요? 안 살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 나는 문제없이 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딱 한 달 후에 이 프로그램 끝나고 한 달 후에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 없어졌대. 아마 그 목사님이 그저께 오셨어. 딸을 좀 데리고 오라고 데리고 와서 이렇게 후배들에게 간증을 좀 하라고. 여러분 정말로 아 그렇구나. 뭐를 받으면 힘을 받으면 그러면 그 힘의 원천은 뭐예요? 그 힘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그런데 뭐를 알아야만 힘이 나요? 진실을 알아야 돼요. 아, 그래요, 진실이요. 자, 여러분. 아, 그게 거짓말이었구나! 라는 하면 기 막혀요, 막혀요. 아, 이 자식이 날 속였구나. 기가 꽉 막히죠. 그러면, 아, 좋아하지도 않는 술 땡겨, 안 땡겨요? 속았구나, 내가, 이 자식 말이야. 그런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면.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진실, 아, 유전자는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유전자일지라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라는 새로운 진실을 깨달았대. 그러면, 힘은, 그것을, 진실을 몰랐을 때는 그 진실 속에 있는 힘을 내가 받을 수가 없었어. 근데 이제, 뭐요? 강의를 듣고, 그렇구나. 그 진실을 알았다. 그러면 힘은 진실 속에 힘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알면 힘이 나요? 선. 아, 그분이 나를 소리 없이 뭐요? 도와줬다. 내가 그분한테 해드린 거 하나도 없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도와준 거야? 힘나요, 안 나요? 예, 엔돌핀 나오고 막, 그런 거죠. 아, 그분은 정말 나한테 선을 베풀었구나. 그 선을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린 힘을 받을 수 있어. 왜? 힘은 진실 속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속에 있어? 선. 그 선을 아는 것이 뭐예요? 감사죠. 크, 감사하다. 그러면 엔돌핀 나와요, 안 나와요? 예. 그러면 암세포 죽이는 예? 이 빨간색 유전자도 예? 같이 켜지는 거죠. 그러면 나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 계신 동안 이거 연습하러 오셨어. 여러분이 이 강의에 대한 확신을 다 가지고 그렇구나. 이제 나는 지금부터 뭐예요? 네, 내면을 확실하게 뭐예요? 전환을 시켜야지. 알았어. 그래서 탁 밀고 나가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를 알면 힘이 나요. 힘을 받아요. 진, 선, 따라오는 거 있죠. 미. 아, 아름답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근데 여러분, 이 암에 걸리신 분들하고 얘기를 쭉 얘기하면 그 지난 한 2, 3년 또는 3, 4년 동안 아름답다는 것을 못 느끼고 사는 거야.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벚꽃이 언제 폈던지 언제 져버렸는지 몰라. 아니, 벌써 벚꽃 졌어? 아름답다는 것을 이야, 이럴 수가 없어. 이렇게 감격하고 그렇죠. 꽃 하나 핀 걸 봐도 아, 참. 여러분 이거요. 이 꽃이 생화계 아니게? 예? 이게 종이로 만든 거예요. 네, 이분이 곧 오실 거예요. 이제 봉사자인데. 예. 네. 예. 네. 아, 이쁘다 할 때 우리 유전자 켜져, 켜져. 켜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공기가 좀, 이야, 공기 좋다. 예. 네. 아까 제가 우리 강아지 털을 빗질하면서 하니까 어떤 분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야 여기 좀 매 계절마다 한 번씩 와야 되겠다. 너무 너무 아름답다. 오, 그래서 제가, 아, 저분은 잘났겠구나. 여기 오니까 환경, 그 주위 환경이 뭐예요? 이렇게 아름다워서, 그냥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여기는 자주 와야 되겠다. 그만큼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렇게 느꼈다면 그분이 여기 탁 들어서자마자 뭐예요? 유전자가 팍 켜진 분이. 아시겠죠? 제가 그런 분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위암 말기라는 이제 선고를 받고 6개월 살기 어렵다. 병원서도 어떻게 더 이상 치료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집에 가서 지내라고. 그래서 안 되면 뭐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집에 갔는데, 그분이 굉장히 바쁘게 살았어요, 하여튼. 예. 근데, 이제 아파트가 한 10층 됐는데, 이제 창문을 탁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까, 쫙 벚꽃이 피어 있어.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벚꽃을 아름답게 느꼈던 것 처음이라.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을 10년 넘게 봄이 언제 왔다가 언제 갔는 줄도 모르게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통곡을 했다.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교회에 댕기시는 분인데, 하나님, 내가, 이 아름다운 이 꽃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는데, 이것도 완전히 관심 하나도 가지지 않고, 뭐, 그렇게 바빠가지고, 뭐, 성공해야 된다, 막, 돈 벌어야 된다, 막, 여기에 막, 꽉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거를 모르고, 지금 10년 넘게 살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 벚꽃이 이제 다 져가는 거야, 하나님. 제가 죽어도 좋은데,
6개월밖에 병원에서 못 산다 그러는데, 하나님, 6개월만 더 연장해가지고, 1년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왜? 벚꽃 한 번만 더 보고 죽겠습니다. 그래서, 벚꽃 한 번만 더 보기 위해서, 1년을, 6개월만 더 연장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받았게? 뉴 스타트로 오게 된 거야. 아시겠죠? 예. 네. 그래가지고 지금 30년째 살고 있어요. 예. 네. 건강하게. 진, 선, 미. 이게, 그게 우리 로고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는? 유전자. 유전자에 뭐가 와? 빛, 힘이 와요, 에너지가. 진, 선, 미. 속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힘. 비정상으로 변질된 유전자를 정상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힘. 여러분, 이 힘, 이 힘을 조금 축소시켜서 얘기하면 자연치유력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치유력. 자연치유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치유라는 말은 유전자를 정상으로 변질된 유전자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힘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치유니까. 그래서 자연치유력이라는 것은 뭐 속에 있는 힘이에요? 진선미를 내가 알 때. 그래서 여러분은 이 강의 시간을 통하여 진선 미를, 이때까지 너무 바쁘셔서, 이 진선미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거를 배울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성경 공부를 시키는 이 그룹이 있는데, 줌으로. 그래서 다음 달 성경 공부 시간에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다음 달 성경 공부 시간에는, 어느 분이, 이병철 회장님이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24가지 질문을 했대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실 몰랐거든요. 그래서 모르고 이제 들어가서 검색을 딱 해보니까 그 질문 쫙 나오더라고요. 24가지 질문. 그래서 참, 제가 그 질문을 보면서 그때 그 질문을 던지셨던 때가 폐암 진단을 받고 질문을 했대요. 그래서 2년 후에 돌아가셨는데, 답도 못 듣고 돌아가셨어. 그래서, 참, 그분이, 뉴스타트에 오셨더랬으면, 그 답을. 그래서, 그 질문을 쭉 읽어보니까, 그냥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아, 이분이 적어도 알고 싶어 하셨어. 근데 그걸 딱 답을 듣고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 강의 시간 중에 그 질문을 몇 개 소개해 드리고, 이제, 왜냐하면 이게 참, 누구나 다 하고 싶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알기 쉬운 것을 몰라서 하는 질문이에요. 네. 조금만 생각하면, 아, 그렇지, 맞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한 진실,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그 진실, 우리가 애매하게 잘 모르고 있던 진실. 그 다음에, 선이란 건 뭐냐? 그래서 진정한 감사를 내가 알 수 있는 길은 뭐냐? 그래서, 아까 그 전화하시던 분이 저한테 이래요. 오기 전에 유튜브 강의를 몇 개 들었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섬겨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섬기시는 분이라는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겠죠. 자기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랐다. 네. 그래서 그때 유전자 벌써 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런 진실. 우리는 맨날 섬겨라, 섬겨, 빨리 잘 섬겨야 천국 가지. 성경에는 그렇게 써놓지 않았는데.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이건 놀랄만한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읽고도 유전자가 안 켜지고 그냥 지나가. 왜? 왜? 읽은 게 아니라 뭐 했으니까? 읊었으니까. 그냥 읊고 지나간다니까요. 진짜로 읽으면요. 이야! 오! 이렇구나. 이래서 그런 힘을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리를 가르쳐 드리고, 선이 뭐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를 거기서 여러분 힘을 받으셔서 여러분 유전자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치유를 받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이 박수 소리가 다 나을 박수 소리인데. 근데 이 박수 도 좋지만은 몇 분이 뭐 함성을 올렸어요. 다 같이 함성도 함께 하면 유전자가 더 확실하게 더 켜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소위껏 여러분께 진선미를 가르쳐 드려서 여러분이 그 진선미로부터 생기를 받으셔서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생기를 받자! 그렇죠? 자, 제가 생기를 받자 하면 여러분은 생기 합시다. 세 번만. 자, 여러분, 생기를 받읍시다! 생기! 어떻게 보면 좀 웃겨요. 그렇죠? 저도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암이 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그래서 성경도 어린아이처럼 한번 돼봐라. 그래요. 예. 그래서 천진난만하게 유치하다 그러지 말고, 이런 거를 유치하다 그러면, 그거는 좀 폼 잡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저도 폼으로 치면 제가 참 많이 잡아요. 그런데
이 뉴 스타트 때문에 유전자가 많이 켜져가지고 제가 이 나이에도 80, 오늘이 올 2일이라네요. 네. 여러분, 제 80 생일이 이제 열 하루밖에 안 남았네. 야, 그래서 이렇게 생기가 넘치게 살고 있어요. 건강하게. 정말로, 참 의사로서 이런 자연 치유력이 바로 생기고, 그 생기의 원천은 진선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여러분, 부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와!